100으로라도 사서 먹어야 겠다. 비싸서 돈값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너무 혁명됨을 발견했어요. 아니 진짜 이거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레모나들 안녕하세요. 최모나입니다. 레모나들, 제가 얼마 전에 방콕에 이제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또 소비 여정이 해외까지 갔는데 얼마나 많은 거를 사왔겠어요? 그래서 우리 레모나들이랑 같이 풀어보는 방콕 하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레모나들, 제가 지금 되게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나는데 어디가 막 아픈 거는 아니고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잠을 좀 잤더니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되니까 저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되고 오늘 좀 코맹맹이 소리 나는 것만 이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진짜 이거는 태국 가면 무조건 사와야 된다, 아니면은 직구로라도 사서 먹어야 된다 하는 과자들이랑 뭐 태국 여행 가면 필수로 사와야 되는 것들, 이것저것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첫 번째로 구매한 거는 이 와코르의 브라들이에요. 제가 인스타에 물어봤어요. 우리 레모나들한테 저 방콕 갔는데 꼭 사야 되는 거 뭐냐 했더니 와코르라는 곳에서 속옷을 꼭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레모나들, 나 진짜 무슨 병 걸려가지고 노란색만 보면 레모나들 생각나서 사는데 그냥 브라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가 편한 속옷을 살 때 요게 와이어가 없고 요렇게 가슴을 뭔가 딱 잡아주는 모양 같은 거를 샀는데 세 개 다 너무 편하더라고요. 일단 요 검정색 브라는 나시 같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뭔가 그 가디건 같은 거 안에 입어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윗가슴을 딱 찍혀 올려주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75A인데 작다. 그런 것도 이제 좀 볼륨을 살려주는. 그리고 요 브라는 굉장히 편했어요. 뭔가 브라렛 같은 것처럼 낑기는 느낌이 없던 건 아닌데 가슴이랑 밑부분이랑 어디 하나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였고. 그래가지고 태국 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속옷을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태국 생각하면은 모든 게 다 저렴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안 그러거든요. 근데 엄청 저렴하진 않지만 확실히 퀄리티가 괜찮은 속옷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진짜 완전 물건, 요 모양의 이 접착식 브라를 만나신다면 꼭 사야 됩니다. 요런 모양으로 된 접착식 브라인데요. 제가 이런 거 살 때 고민이 되는 게 일단 가슴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 리무브를 붙여도 저는 밑부분이 되게 뜨거든요. 그래서 아, 혹시나 이것도 그러면 어떡하나 했는데 리뷰를 너무 하고 싶어서 샀어요. 근데 뜨는 형상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가슴 진짜 완전 잘 잡아주고 접착력이 근데 가슴 띠껴 나갈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 갔을 때도 사실 속옷을 진짜 한 번도 안 입었어요. 다 접착식 브라를 붙이고 다녔거든요. 옷이 되게 얇으니까 브라 하면은 여기 막 다 보이고 오히려 너무 불편했는데 그래서 태국이 이런 거를 되게 잘 만드나? 접착력 너무 좋고 가슴까지 잘 잡아준다. 요거는 무조건 추천입니다. 이게 650바트? 이런데 살만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구매한 거는 태국 하면은 또 라탄백이잖아요. 요 라탄백을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이콘시암에서 구매를 했는데 진짜 여러분, 동남아 가면은 라탄백은 하나 꼭 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가볍고 뭐 퀄리티도 너무 좋고 우리나라에서 조금 보기 힘든 특이한 것들도 많아가지고 전 라탄백은 꼭 하나 사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가방 안에 이것저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 미니어처를 하나 샀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작고 귀여운 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뭔가 내가 태국 왔다는 거를 증명은 하고 싶은데 코끼리나 그런 거는 사기 싫고 아 이거 사고 싶다 해서 구매했는데 가격이 꽤 나가요. 1400바트. 남편이랑 걸으면서 남편이 이거 보고서 와 자기야 저런 거 누가 사냐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또 꼬물이 동생을 한 명 입양해 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단순히 우리 꼬물이를 생각해서 산 거예요. 너무 꼬물이랑 똑같이 생겼고 닮아가지고 귀여워서 구매를 했고. 뭐야? 반지 없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는 건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것도 아이콘시암에 그 밑에 가면은 수산시장처럼 돼 있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제가 샤워 가운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사실 이게 가격이 거의 20만원? 이 정도 됐나? 하여튼 그래서 너무 비싸가지고 남편 것만 제가 선물을 사줬어요. 근데 비싸서 돈값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딱 그래요. 이게 포시즌스 호텔에서 제가 마사지를 받았는데 이거로 입는 순간 와 이거 가운 뭐야 너무 좋다, 이거 느낌 너무 좋다 해가지고 남편이 너무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샤워 가운이 아니고 정말 너무 부드러워요. 이건 비싸야지 그
비싼 원단에서 나오는 그 부드러움이야. 그래서 제가 아주 큰맘 먹고 샀습니다. 이 안에가 수건으로 돼 있는데 아 정말 너무너무 부드러운 수건이고 여기는 그 극세사를 만지는 느낌인데 아 진짜 부드럽단 말 지금 몇 번 했죠? 포시즌스 방콕에 가서 이걸 입어봤다? 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태국 하면 생각나는 호랑이 연고. 근데 호랑이 연고는 지금 올리브영에서도 살 수 있고 뭐 여기저기서 살 수 있잖아요. 조금 딴 거를 구매하고 싶어가지고 요 파스를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또 검색을 해봤는데 이 파스가 굉장히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시원하고 저도 아, 저 이렇게 파스인데 좋아하지? 우리 그 약국에서 파는 파스 있잖아요. 그래서 딱 요렇게 해서 붙이면 되는데 굉장히 시원하고 그냥 태국 갔다 왔다. 태국 갔다 오면 호랑이 연고 생각하는 거 있으니까 이거 딱 선물 주기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방콕을 가서 레모나를 따로 만났어요. 진짜 레모나랑 이렇게 많이 얘기해본 거 처음이었거든요. 어떻게 만났냐면은 방콕에서 10년을 거주하신 분이라서 제가 여행 간다니까 인스타로 정말 많은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는데 괜찮으면은 저한테 만나서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받고만은 못 사는 성격이라 그러면은 시간 되시면 식사 같이 하자 했는데 약간 부담스러우셨는지 식사는 못하고 만나서 호텔 로비에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셨는데 선물을 받았어요. 바로 여러분 제가 꿀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진짜 몰랐는데 태국이 꿀이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무겁거든요. 이거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요 캔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거 캔들 가면 꼭 사세요. 향이 너무 좋아요. 되게 달콤한데 약간의 시원함도 있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향이어가지고 이 사람 찐 레모나다. 이 사람 진짜 나 많이 알고 있다 생각 들 정도로 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로 다른 거 티랑 또 편지도 약간 주셨는데 제가 그거는 구이구이 잘 간직할게요. 너무 진짜 좋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진짜 아 너무 혁명템을 발견했어요. 바로 요 속눈썹 찍기입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제가 한국에서 속눈썹 없으면 못 살잖아요. 속눈썹 뷰러 써본 것 중에 가장 잘 올라가요. 제가 공항에서 눈썹을 이제 뷰러를 하다가 안 좋은 예가 똑 소리가 나더라고요. 뷰러가 거기서 깨졌어요. 근데 면세점 자체에서는 뷰러 같은 걸 안 팔아가지고 태국 가서 이제 뭐 이제 샵들 보이면 가서 사야겠다 했는데 다 엄청 저렴한데 요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아마 뷰러 중에 제일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 뭐 비싼 게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구매했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태국 가서 많이 많이 사오세요. 진짜 완전 미친 혁명템입니다. 정말 속눈썹 미치게 잘 올라가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큰 거? 요 작은 것까지 있어가지고 앞에 속눈썹 뒤에 요렇게 조금 조금 올리기도 너무 좋고 뭔 말이 필요하겠어요. 속눈썹 뷰러가 잘 올라가면 됐지.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태국 가면 이거는 꼭 써야 돼 하는 과자들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먹는 거에 진짜 너무너무 진심이고 입도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우리 남편이 저 맛집 찾는 거 보면은 자기 진짜 먹는 거에 진심이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라고 말할 정도거든요. 그런 나의 입맛을 정말 사로잡은 과자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태국의 김과자가 되게 유명한 거 아시죠? 요게 되게 유명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샀는데 검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피가 크니까 하나만 사보자 해서 하나만 샀고 요거는 이제 부피가 작으니까 제가 되게 여러 개를 구매했거든요. 근데 맛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되게 바삭한 정말 바삭한 과자 같은 김이 단짠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롤 형태의 김과자고 이거는 김에 그냥 조미된 그건데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이것들은 그냥 커피라면은 이거는 TOP다. 진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 입에 넣는 순간 진짜 간이 세기는 하지만 너무 맛있어서 짜릿한 정도. 정말 너무 맛있다 진짜. 근데 여러분 입맛은 사실 다 다른 거잖아요. 가시면은 요거 하나랑 이거 하나씩 사서 드셔보시고 올 때 마음에 드는 걸 더 사오세요. 저는 맛있거나 이런 거는 거기서 끝내지를 못해요. 꼭 정말 주변에 다 알리고 같이 먹고 그 공감을 같이 느끼고 싶거든요. 그 맛있는 거에. 그래서 요거를 많이 사오려고 했더니 부피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어디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 10박스씩은 사와야 되거든요.
역시나 한국. 쳐보니까 이거를 수입해서 파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인들한테 주려고 제가 거의 이거 10박스, 빨간 색깔 또 약간 매운맛 10박스 있거든요. 그거 주문했습니다. 바삭한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제발 사세요. 이거를 사고 먹는 순간 저를 너무 사랑하시게 될 거예요. 저 언니 찐이다. 근데 이제 저 언니 말하는 거 이제 하나님 말처럼 다 믿는다. 그 다음 과자는 이 과자예요. 이거를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내 머릿속에 알고리즘인지 민니님이 리뷰를 하시는데 이거의 다른 맛 버전이 인생 과자라고 드시더라고요. 자, 이거는 제가 몰랐는데 그 우리 방콕에 사시는 레모나가 알려주신 거예요. 저 그냥 먹으려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영상을 찍으니까 어떤 건지 맛 표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바삭하고 달고 약간 짭조름한 게 느껴졌고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 과자예요. 이거랑 다른 맛들도 있는데 제가 다른 맛을 안 사온 게 지금 굉장히 후회가 되거든요. 동남아는 그 과자가 정말 유명한데 유명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너무 맛있으니까. 저는 나중에 그래서 방콕을 우리 이제 부모님들도 모시고 가기로 했거든요. 너무 이번에 갔다는 게 좋은 거예요. 쇼핑, 과자 쇼핑하러 갈 겁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요 크리스피 버터라는 건데 제가 쉐라톤에 묵을 때 조금만 택시 타고 가면 야시장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모든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막 다섯 개, 여섯 개씩 사가지고 들고 다니더라고요. 궁금한 것도 못 참잖아. 저거 뭐야? 저거 먹어야겠다 해서 찾아서 한 입 먹고 몇 초 지나자마자 여섯 개 세트로 샀어요. 바삭바삭하고 달콤한데 약간 짭조름함이 있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서 부드러운 버터 맛도 되게 강하고 아니 도대체 이 태국이 뭐길래 이렇게 바삭바삭한 것들을 잘 만들지? 이거는 진짜 야시장 가면 무조건 사서 먹어봐야 되는 필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면세점에서도 이것저것 샀는데 이 과자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여기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 거의 특산품처럼 사가는 과자를 알려달라 했더니 이걸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꽤 맛있어요. 하지만 앞에 내가 소개한 과자들이랑 비교도 하지 마라. 요렇게 돼가지고 요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이거는 딱 드시면 알 거예요. 우리가 그 먹는 코코넛 칩 있잖아요. 그거를 과자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요런 작은 건망고, 뭐 건사과 같은 거 샀는데 이거는 그냥 작아가지고 좀 나눠주기 좋을 것 같아서 샀고 계속 여러분 뒤에 뭔가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방콕을 가서도 샤넬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서 한국 들어올 때 이제 세관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 이상이 되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또 품목별로 달라요. 그래서 명품을 살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나는 그런 세금을 내가지고 뭘 살 생각이 없었는데 면세점을 가가지고 카드 지갑이라도 사고 싶어서 갔는데 정말 여러분 그 샤넬 면세점에도 제품이 진짜 없어요. 인기 많은 거 그냥 다 없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요 신발 하나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내가 진짜 너무 갖고 싶은 나 말을 좀 꾸며내려고 그랬는데 또 그게 안 되네 머리가. 일단 여러분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샀는지. 아니 진짜 이거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그리고 제가 이걸 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요쪽 요 라인 때문이에요. 이게 225인데도 저한테 발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 제가 발이 220이잖아요. 그리고 구두는 210-15 신는데 완전 딱 잘 맞는 거예요. 무슨 나보고 사가라는 정도 느낌으로. 이거는 내가 진짜 두고두고 너무 잘 신겠다 해가지고 샀습니다. 뭐 비 오는 날이나 그럴 때는 당연히 못 신겠지만 내가 그냥 기분 좋은 날, 나 기분 좋고 싶은 날 신고 싶어가지고. 뜨개질 소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돼 있는데 와 진짜 이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요 에스파듀 이런 걸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다리도 약간 붓고 하는데 그거를 다 뺄 만큼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했고 요런 거를 제가 한국에선 진짜 많이 못 봐가지고 이거는 내가 살만하다 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여러분 가격이 150이 조금 넘었는데 세금은 한 10만 몇백 원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걸 자진신고 해가지고 많이 감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진신고는 진짜 필수입니다. 그거 나중에 걸리면은 더 많은 가산세 내야 돼요.
타넬에서 신발 사고 이렇게까지 마음에 든 적이 없었는데 아 그냥 너무 귀여워서 제 모든 거를 충족해줬습니다. 잘 신고 다닐게요. 레모나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콕 쇼핑 하울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유튜브 하는 거를 되게 재밌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즐긴다고 생각을 했던 게 약간 쉬고 싶어서 간 건데도 뭔가 좋은 거 이렇게 미치게 맛있는 거 먹으면은 이거 내가 무조건 레모나들이랑 공유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이거 너무 좋아하는구나 나 레모나들 소통하는 거 진짜 진심이구나 나 진짜 감사해 하는구나 한 번 더 되게 깨달았어요. 오늘도 진짜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코맹맹이 소리 났는데 그거 이해해주셔서도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근 댓글에는 최대한 답글 꼭 달게요.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